네,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말말말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테슬라가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실적을 내놨죠. 각종 전문가들의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갔는데요. 이 테슬라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트위터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기쁘게 인정했습니다. 트위터 함께 보시면요. 먼저 테슬라의 18만 4,800대라는 놀라운 실적을 축하합니다. 라면서요. 네, 트로이 테슬라이크. My estimate was very wrong this time. 이번에는 내 예측이 제대로 틀렸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That I was completely wrong. 내가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 And Tesla far exceeded expectations. 테슬라가 실적 기대치를 크게 능가했다는 점, 이 두 가지에 행복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실적 발표가 있기 며칠 전에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에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머스크의 트윗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실적 발표가 있기 약 일주일 전 3월 26일입니다. 자신의 트위터에서 나는 테슬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될 확률이 There is a more than, a greater than 0% chance, 0% 이상 있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아마도 몇 개월 안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발언은 시가총액 증가의 시기를 언급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금세 삭제해버렸는데요. 테슬라 투자자들은 이 트윗이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한 힌트였다면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고무님의 의견도 참 궁금한데요. 정말 애플을 능가하고 테슬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요. 네네. 애플하고 테슬라의 관계들을 이제 우리 쭉 말 한마디 하는데 그 전에는 무슨 말 했는지 이제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테슬라가 애플한테 테슬라 사라 그랬었잖아요. 아, 그렇죠. 옛날에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 말까지도 우리가 기억에 넣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제 뭐 반열에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우리 저 앵무새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애플 들어와요. 애플 들어와. 들어와, 네. 들어와. 이제 전기차 시장에 니네 들어와도 우리한테 꼼짝 못 해. 우리는 이제 필요한 것은 뭐든 데이터고 그러지만 니네 많다 그러지만 이제 우리도 충분히 갖고 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걸로 보고요. 사실은 이렇게 자신 있는 것은 생산량이 18만 300대 정도를 했는데 파는 거는 18만 2천 대를 팔았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생산량보다 더 많이 파는 부분 이것이 사실은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뭐 충격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대 이상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글로벌의 이 전기차의 수요에 측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사실 상한이 뚫린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뭐 얘기하는 부분들이 애플보다 더 클 수도 있는 부분 그리고 1등 기업으로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뭐 영어로 많이 얘기를 했지만 한국말로 줄이면 애플 들어와 네.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론 머스크가 뭐 주말 사이에 사실 트윗을 남기진 않았어요. 저희도 한번 찾아봤는데 일단은 인도 대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 시장에서는 한 16만 8천 대 지난 1분기에 인도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18만 4천 대가 넘게 전 세계에서 이 테슬라 자동차 뭐 우리 주변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 너무나 많이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 테슬라 이제 애플 시가총액 1위 역전도 뭐 이제는 달려보겠다 이제 뭐 뭔가 선전포고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됐다라는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근데 2차 들어가는 반도체는 어디서 구했어요? 그러게요. 참 그 제주도 좋아요. 근데 보면은 이런 것들이 완성차 업체에서 지금 나오는 네. 부분입니다. 현대모비스가 반도체를 그렇죠, 직접 생산한다고 만들겠다고. 지금 반도체를 자기네 전 수직 계열화의 밑에 놓기 위한. 굉장한 M&A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자동차와 반도체는 뭐 뗄 수가 없는 산업이 됐고 시장에서도 체크를 해봐야 하는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셀럽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강민정 아나운서 들려주세요. 네, 이어서 펀드 스트랩의 창립자 톰리가 한 발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미국의 빅스 지수가 52주 최저가로 마감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톰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 본 수치다. 그리고 That's a pretty bullish signal. Bullish signal, 황소장, 강세장 시그널이란 뜻이죠. Especially for cyclical stocks, 특히 경기 민감주에 대한 강세 신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very strong green light, 아주 강력한 청신호라고 말을 했는데 특히 에너지 섹터, 산업, 자유소비재, 그리고 여행 관련주에 강한 청신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You've got to get out of the hyper-growth stocks, 성장 주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을 했네요. 또 톰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4월에는 유례 없는 강세장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기도 했는데 최양호 고문님의 의견도 역시 궁금합니다. 이 4월 황소장 의견 동의하시나요, 고문님? 네, 톰리는 4,300, S&P 500 4,300을 지금 뭐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세장이, 예, 강세장이 나가고 근데 이분은 또 이렇게 이, 우리가 톰리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톰리는 일단 뭐를 주장하는 사람이냐면 이 주식시장의 세대 교체를 지금 아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투자자들보다 이제 뭐 로빈후드들이 들어가고 세대 교체가 들어갔는데 자 이렇게 하면 길게 보는 것보다 일단은 단타로 치고 들어가라. 그래서 경기 그러니까 사이클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탐리거든요. 따라서 지금 뭐 4,300, 4,500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가장 큰 이 주장 자체는 주식시장보다 비트코인이에요. 아, 비트코인 많이 사라는 이제 부분들이니까 자기 말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네. 일단은 비트코인이 강세장으로 가고 있으니 거기 좀 신경을 쓰시고 지금은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은 경기 순 민감주 이것이 되겠다는 얘기들을 한 것 같고요. 뭐 하나 제가 이제 동의하는 것은 네. 4월 달에 강세장이 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번 주에 어떤 식으로 이 고용 이 상황에 대한 호재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부분이 시그널을 내려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월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미국 시장, 뉴욕 시장이 뭐 전통적으로 봤을 때 4월장이 굉장히 강한 경향을 보였잖아요. 그렇기 항상 때문에,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2분기랑. 그렇습니다. 예. 2분기가 시작되는 이 4월이 항상 뉴욕 시장은 강세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최양호 고문님도 잘 살펴봐야 된다. 이번에 4월에 미국, 만약에 미국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은 4월 시장에서의 좋은 수익을 내는 거 꼭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샤오미의 CEO 레이 진이 회사의 새로운 로고를 공개했는데 이전 디자인과 크게 변한 것이 없어서 네티즌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레이 진의 발언 먼저 살펴보시죠. 원래 로고를 둥글게만 바꿔서 실망했느냐고 지난 춘계 신제품 발표회에서 물어봤습니다. Our original logo rounder 조금 더 둥글게 바꿨다는 뜻이죠. Didn't just change the shape from square to round. 원래 로고를 네모에서 동그랗게만 바꾼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회사의 internal spirit, 내부 정신과 as well as the mentality, 사고방식도 바꿨음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레이진도 이전 로고와 바뀐 로고가 너무 비슷하다는 걸 인식을 했는지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돈으로 3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다는 이 새로운 디자인에 네티즌들은 풍자를 하고 나섰습니다. 사장님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 나는 300만 원에도 해줄 수 있다는 등의 반응이었는데요. 그럼 여기에 대한 평가는 저는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갑니다. 저는 내일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쏙쏙 뽑아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샤오미의 로고가 조금 돈이 아깝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바꾸려면 기어처럼 확실하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데요, 이거요 3억을 들여서 하지만 이 명함 바꿔야죠. 아, 바깥에 간판도 바꿔야 되지. 이거 하면은 삼성이 뭐 이렇게 타원형으로 만들 때도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쵸. 그리고 기간도 많이 걸려서 사실 3억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돈이 들어갈 건데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장 뭐 중요하게 시장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3억이 아니라 300만 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뜻을 담은 얘기들을 잘 샤오미해서 시장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내부적인 이 로고의 변경이 스토리까지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어떤
샤오미 앞으로 향보를 보여줄지도 잘 살펴보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호 군문과 함께 최영호의 이지고잉 셀러브 말했지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뭐 너무나 매일 하시던 것처럼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내일 또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도 내일도 함께 오나요? 그럼요. 항상 와서 매일. 같이 있을 거고요. 빨리 이름이 정해져야 되는데 많은 이름 좀 응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댓글로 많은 우리 친구의 이름까지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문님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